여름방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들부 여름방학 호주 프로야 중등생들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선생님 민지쌤입니다. 영어 그림책으로 배우는 영어 수업에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영어 그림책을 통해 즐거운 영어 독서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작가 몰리뱅의 When Sophie Gets Angry, Really, Really Angry는 주인공인 소피가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다룬 그림책이에요. 감정의 흐름이 분명한 소피를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소피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볼 건데 읽을 때 이야기 속 소피가 된 것처럼 목소리의 높낮이를 달리하거나 감정에 따른 동작을 표현하며 소피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세요. 예를 들어 Oh, is Sophie ever angry now? 이 부분에서는 동생에게 장난감을 뺏긴 소피의 심정이 드러나도록 화가 난 목소리와 함께 주먹을 불끈 쥐며 읽으면 좋겠어요. Sophie was busy playing when her sister grabbed Gorilla. No, said Sophie. Yes, said her mother. It is her turn now, Sophie. As her sister snatched Gorilla away, Sophie fell over the truck. Oh, is Sophie ever angry now? She kicks. She screams. She wants to smash the world to smithereens. She rolls. A red, red roll. Sophie is a volcano, ready to explode. And when Sophie gets angry, really, really angry, she runs. She runs and runs and runs until she can't run anymore. Then, for a little while, she cries. Now she sees the rocks, the trees, and barn. She hears a bird. She comes to the old beech tree. She climbs. She feels the breeze blow her hair. She watches the water and the waves. The wide world comforts her. Sophie feels better now. She climbs back down and heads for home. The house is warm and smells good. Everyone is glad she's home. Everything's back together again. 여러분, 목소리와 동작을 표현하며 실감나게 읽으셨나요? 얼마나 책의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책에 대한 개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룸리포트를 작성해 봤어요. 언제, 어디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주요 등장인물은 누군지, 중요한 사건들을 시작과 중간 결말 순서로 한번 요약해봐요. 하루 동안 소피의 집에서 자연으로 다시 소피의 집으로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소피는 화가 많은 친구예요. 소피 언니는
소피에게서 장난감 고릴라를 빼앗아 분노를 일으킨 인물이죠. 소피 엄마는 언니 편을 들어주지만 사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간 순서로 줄거리를 같이 요약해 볼까요? 언니가 소피가 가지고 있던 고릴라 인형을 뺏어가자 엄마는 언니 편을 들어줘요. 자신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한 소피는 행동으로 화를 표출하죠. Smash, 부수고, roll, 소리 지르고, explode, 폭발할 듯 이 감정이 격해져요. 소피는 집 밖으로 나가 다리가 풀릴 때까지 달려요. 풍경을 바라보며 화가 사라지고 행복감을 느끼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온 소피는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저와 함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또한 나만의 감정 온도계를 활용해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또한 나 전달법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소피가 느끼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다양한 색깔로 나타냈죠? 소피가 화가 났을 때는 빨강, 노랑, 주황 등 화가 가라앉았을 때는 파랑, 초록 등 모든 색이 삽화에 잘 어우러져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활동!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학습해 볼게요. 우리는 짜증나만 하는데 사실은 수많은 감정이 있어요. 좋은 감정, 두려운 감정, 거슬리는 감정, 괴로운 감정, 분한 감정이 있죠. 각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 익혀볼게요. 좋은 감정은 happy, 행복하다, joyful, 기쁘다, excited, 신나다, proud, 뿌듯하다, thrilled, 설레다, comfortable, 편안하다, satisfied, 만족하다는 감정이 있어요. 두려운 감정으로는 scared, afraid, 무섭다, 두렵다, worried, 걱정되다, surprised, 놀라다, embarrassed, 당황하다, confused, 혼란스럽다, anxious, 불안하다는 감정이 있죠. 거슬리는 감정으로는 ashamed, embarrassed, 창피하다, 부끄럽다, frustrated, 답답하다, annoyed, 얄밉다, irritated, 야구르다, jealous, 샘나다 라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 괴로운 감정으로는 sad, 슬프다, depressed, 우울하다, upset, 속상하다, disappointed, 실망하다, regretful, 아쉽다, lonely, 외롭다, sorry,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분한 감정은 annoyed, irritated, 짜증, 신경질나다, angry, 화나다, hurt, 서운하다, heartbroken, 상심하다 라는 감정이 있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I am 또는 I feel 배운 단어들을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만족해, I am satisfied 또는 I feel satisfied. 나는 혼란스러워, I am confused, I feel confused. 나는 샘나, I'm jealous, I feel jealous. 나는 외로워, I'm lonely, I feel lonely.
짜증나. I'm annoyed. I feel irritated. 이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림책에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소피의 감정이 점차 고조되어 가죠. 소피처럼 화가 나거나 폭발할 때에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을 What I look like에 적어봅시다. 화가 났을 때 이를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What I can do에 적어봅시다. 우리 감정 온도계를 꾸며줄 두 친구를 초청했어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전장장의 혜인입니다. 아, 저는 완소 퍼펙트 부반장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완소 퍼펙트남 용준 학생이 화가 났을 때는 어떤 표현을 해요? 저는 화가 났을 때 목소리가 격양된다? 높아진다? 라고 표현해야 하나?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높아진다, 격양된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 raise one's voice, raise my voice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지종 짱짱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하죠? 정말 화가 났을 때, 폭발했을 때요. 정말 화가 나면 그냥 숨이 아예 안 쉬어지죠. 숨을 안 쉬어지다 라고 할 때는 can't breathe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화가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용준 학생은 어떻게 다스려요? 저는 완속 퍼펙트 남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화를 낼 수는 없어서 주로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진정시키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완성 퍼펙트 남은 음악을 듣는답니다. 음악을 듣다, listen to music. 자, 우리 지금 짱짱님은 어떻게, 화가 정말 폭발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죠. 이야, 약간 지존의 느낌이 나요. 네,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pray라고 합니다. 자, 두 분 감사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분하고 분노할 수 있죠. 무조건 화를 참는 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조절하여 잘 표현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각 상황 속에서 나 전달법으로 화를 슬기롭게 표현해 봅시다. 각 상황 속에서 나 전달법으로 화를 슬기롭게 표현해 볼게요. 상황 첫 번째, 내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경우. 친구야, 잠깐만 나 핸드폰 좀 빌릴게. 친구야, 네가 내 물건을 함부로 쓰니까 나는 정말 당황스럽어. 다음부터는 물건을 쓸 때 허락을 받고 물려가죠. 정말 미안해. 너 그렇게 생각할 줄은 미처 몰랐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괜찮아. 자, 상황 네 번째, 장난을 빙자하여 신체상 과한 접촉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체 웃기지 않냐? 너 지금 친구야? 너 그렇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심한 신체 접촉을 하면 내가 굉장히 수치스럽거든. 앞으로는 좀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고마워. 자, 우리 친구들 상황 잘 보셨나요? 이렇게 나 전달법, 사실을 말하고 나의 감정 말하고 바람을 말하면서 화를 슬기롭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빵.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When Sophie gets angry, she kicks and screams.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여러분의 정답은? Good job, everyone! 맞아요. 소피가 화가 나면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죠. 두 번째 문제. So like everything that made Sophie feel comfortable, 소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 맞추셨어요? 소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breeze, 산들바람, waves, 파도, water, moon, wide world, 드넓은 세상이었죠? 세 번째 문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말해주세요. She feels the breeze blow her hair. 소피는 머릿결을 어루만지는 산들바람을 느껴요. She watched the water and the waves. 소피는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봐요. The wide world, her. 드넓은 세상이 소피를. 그렇죠. There you go. Comfort. 감싸줘요.가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화가 날때 어떻게 하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또 실천도 하고 있나요? 화가 났을 때 스스로 화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소피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몰리뱅의 When Sophie Gets Angry, Really, Really Angry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평안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민지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a!